나쁜 경기를 할 수 있겠지만 1패라는 이런 아쉬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승부욕을 가지고 KT의 성공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골밑에서 득점입니다. 네, 13번 선수죠. 허승우. 허수를 마신다든지 예, 연봉 깎입니다. 아, 연봉까지 깎이. 이호수 선수가 예, 이제 스크린 플레이한 득점 장면인데 예, 플로터로 쏜 이후에 다시 잡고 티빙까지. 예, 마무리를 잘해 줬죠.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다시 한번 기억을 지우고 싶다. 이런 실수가 있을까요? 덩크슛을 하려고 했는데 링에다가 띵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덩크슛을 시도를 했는데 사기를 다운시켰죠. 예. 3점슛. 3점이 들어갔습니다. 피드백이 틀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정재민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뒤쪽 연결 골밑에서 득점. 어시스트가 좋았대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백보드를 맞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끝나고 아, 백보드한테 반대쪽 연결 고규원 골밑에서 리버스 레이어 득점입니다. 고규원. 지금은 피드백이 틀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정재민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뒤쪽 연결 골밑에서 득점. 어시스트가 좋아서 역습 찬스. 또 키가 크시잖아요. 또 정재우 선수를 위해서 또 키 크는 비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전반전 끝나고 그 얘기는 한번 하도록 하고 경기하는데 집중. 계속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득점! 역전에 성공하면서 17대 15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예, 마지막에 차주원 선수의 득점에 이어서 예, 마무리를 잘 했지만 예, 이제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뚫어냈고 오리온의 득점! 차주원 선수 선수들이 또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지금 쇼코너에서 뱅크샷 들어갑니다. 예, 45대는 뱅크슛이죠. 그리고 이제 초점이 흐려지다 보면은 네. 예, 자유투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골밑에서 들어갔습니다. 골밑에서 뱅크샷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20 페인트 이후에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리버스 레이어 깔끔합니다. 지금 페인트 이후에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리버스 레이어 깔끔합니다. 지금 고기원 리바운드. 다시 한번 고기원 속공 오픈 찬스 깔끔합니다. 네, 배지환 속공 찬스 오픈 찬스 들어갑니다. 6원의 득점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6원 속공 찬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리온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제 프로농구 뛸 때는 용병 선수들이 블락을 나오기 때문에 네. 반대편에 우리 볼을 뺏겼습니다. 오리온의 속공 찬스 빠릅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득점. 지금 정선 오리온의 속공 찬스 빠릅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득점. 지금 정선 선수 골대가 허승욱과 박경진이 못한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골밑에서 강점을 가져가야 했던 KT였는데 지금도 정선이잖아요. 어떤 점을 그래도 보완하면 좋을까요? 오리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인사이드가 약하기 때문에.